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철근 누락과 조사 누락에 이어 이번엔 보고까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정도면 누락 전문기관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는데 주민들은 이제 LH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데도 파츠로 팥죽을 쏜데도 믿지 못하겠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또 뭘 빠뜨렸는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가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가 또 번복됐습니다. 지난달 31일엔 총 91곳 가운데 15곳에서 철근이 빠졌다더니 지난 9일엔 전수조사 대상에서 10곳이 빠졌고 이번엔 전수조사 대상 1곳과 철근 누락단지 5곳을 또 빼먹었단 겁니다. 이로써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LH 아파트는 총 102곳 가운데 20곳이 됐습니다. LH 측은 이번 발표에서 빠진 5개 단지에서 누락된 철근 개수가 5개를 밑돌아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이미 보강공사를 마쳐 윗선에 보고 없이 발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미하고 보강 처리가 바로 될 수 있는 사안들 같은 건 뺀 걸로. 공사도 조사도 부실하게 한 LH의 무책임한 행태에 입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보강공사 맡았어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을 수 없어요. 불안해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배신감 느끼죠. LH는 추가로 드러난 철근 누락 단지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지만 이미 짙게 깔린 주민들의 불신을 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국토부 취재하는 노동규 기자와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량판 구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앞서 리포트에 잠시 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원래는 다리 만들 때 쓰던 공법이라고 합니다. 네. 좀 이해가 쉽게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올 텐데요. 저희 보시면은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저 밧전자 모양 저 부분 빨갛게 표시된 저 부분이 원래는 보호예요. 기둥을 저게 견뎌주는 건데 저거 없이 바로 뚜껑 슬래브가 생기는 거죠. 그 슬래브를 바로 기둥만으로 지지하는 건데 보가 없는 만큼 시공비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고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LH는 무량판 구조를 통해서 사업비를 연간 751억 원 줄였고 주차 공간도 넓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구조 안정성 분석과 시공 오차가 없어야 하는 게 필수겠죠. 그런데 비용만 줄이고 반드시 해야 할 철근 보강 등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LH의 전관 예우가 한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는 시민단체 경실련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LH 사장도 밝혔는데 오늘 매년 수백 명씩 LH 은퇴자들이 건설과 설계, 감리 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사장이 털어놨어요. 네. LH 사장이. 그러니까 소위 전관이 누가 있는지 그 명단을 전부 제출받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질지 함께 지켜볼 부분입니다. 특히 내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러면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말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뭐 그냥 아파트 야 철근 빼 그냥 쉬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런데다가 지진이 앞으로 처처의 지진이 있거든. 그리고 처처의 기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정관 예우라 해가지고 뭐 토지공사 있는 사람은 철근 빼도 아파트 안 무너지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눈 속이고 말자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안티를 해야지 왜 나한테 안티를 안 해? 그래 안 그래. 나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서 옛날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결국 보세요. 국가에서 지은 아파트가 그 무너져 있는 모습 봤죠? 아주 그냥 무너져 내린 그 밑에 자기 자식이 깔려봐. 그렇잖아.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거 깔려봐. 그걸 어떻게 짓냐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한반도인데 사방이 바다로 돼 있고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섬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나라에 지진이 났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내가 처음에 나와서 정치인들한테 뭐라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우리 국민들은 월 150. 18세 이상 애 키운 사람 무조건 1억씩 내가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계부채 1000조가 없어져. 우리 GDP 1조 8천억이 아프리카 55개국이 아프리카 전체 다 그 사람들보다 많아요. 그 55개 나라의 합친 GDP가 우리보다 조금 작아. 우리가 1년 생산 1조 8천억 불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1조 7천억 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는 나라가 그리 철근 빼먹어야 되겠어? 그냥 그래 월급 받는데 그 왜 철근을 빼먹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이 말이야. 그 지진이 안 났는데도 무너졌으니 지진 나서 뭐 몇
군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응?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낭패를 당하잖아. 그 깔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노? 아, 멀쩡한 생태거든, 아파트가 또, 뭐 무너져. 그런 거, 이 회사 이러면 내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잘 알 거야. 옛날 그랬죠?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다른 아파트, 그 같은 동 그거 하나만 흘러내지만, 다른 동에 들어간 사람 불안하겠어, 안 하겠어? 창문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불안하겠어, 안 하겠어? 이게 언제 무너지냐, 이게? 뭐 지진이 나면은, 그 아파트가 절반이 뚝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래? 그렇게 지어놨다니까? 아유, 뭐, 상상을 못 해요. 아파트야, 첨첨이 방이 있고, 화장실 있고 하니까 벽이 막 연달아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죠? 그걸 그러니까 지진에 제일 강한 게 아파트예요. 지진에 제일 강한 건물이 아파트. 두 번째, 빌딩. 제일 지진에 약한 게 조립식 주택이야. 알겠죠?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은 지진에서 제일 늦게 무너져. 알았죠? 제일 강한 게 아파트야. 아파트는 전부 벽이고 뭐고 이게 콘크리트야. 콘크리트로 밑에 집도 똑같고 위에 집도 똑같고 이게 전부 무너지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 무너질 공간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야 철근 빼먹어라. 그거 안 무너진다 이제 이거지. 다 계산을 하고 있어 나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튼튼한 게 좋잖아. LH 아파트 15개 단지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드러나면서 입주민들은 당연하고 다른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실 공사가 가능했는지 저희가 파고 들어보니 이번에도 LH 퇴직자, 그러니까 전관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철근이 덜 들어간 15개 단지 중에 딱 한 곳만 빼고는 모두 LH 전관이 세운 업체가 설계를 맡았고 부실 공사를 감시해야 할 감리업체 대부분도 전관 업체였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철근을 덜 넣은 LH 아파트 단지 명단입니다. 각 단지마다 설계와 감리를 맡은 회사 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시민단체가 정리한 LH 전관업체 명단, 그리고 LH가 국회에 제출한 발주 내역과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15곳의 단지 가운데 14곳의 설계를 LH 전직 임직원이 몸담은 업체가 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리도 9곳을 전관업체가 했고 5곳은 LH가 셀프 감리를 했습니다. 설계와 감리 모두 LH와 연관되지 않는 단지는 한 곳뿐입니다. 이들 14개 단지에서 설계나 감리를 맡은 업체는 모두 18개인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LH 출신들은 임원급만 43명이나 됩니다. 전관업체들이 이들 단지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대가로 받은 돈은 적어도 361억 원 이상입니다. 건축업계에선 LH 전관을 앞세운 이권 카르텔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LH 출신이 아니면 참여 자체의 정보를 알 수 없고 LH 출신이 있어야 일단 뭐 일하는 거에도 훨씬 수월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LH가 일부 사업을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 업체 한 곳을 콕 찍는 수의 계약으로 발주한 것도 전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경실련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LH 수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 건수로는 55%, 금액으로는 69%를 전관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또 훨씬 더 많아진 들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다 보니까 병폐 정도 수준이 돼버린 게 아닐까. 산업 전체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